안녕하세요. 컵콘의 날라먹는 지식 운영하는 컵콘 최지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스마트폰은 LG 옵티머스 뷰입니다. 4대3 비율로 5인치 스마트폰의 4대3 비율을 가진 스마트폰이고요. 자,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네요. 옵티머스 3D 큐브도 요즘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나오던데, 요즘은 LG의 박스는 이렇게 빨간색을 포인트로 주고 있네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U+ 전용 모델입니다. 옵티머스 뷰는 SKT와 U+, LG U+로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U+ 전용이고요. 자, 한번 그 박스를 개봉해 보면서 더 자세한 단말기 스펙은 열어보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좀 흔들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던데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여는 게 방식이. 단말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5인치에다가 4대3 비율이니까 되게 넙대대하네요. 넙대대한 옵티머스 뷰. 네. 비닐 소리가 좀 거슬리죠? 조금만 있어 보시면은, 예. 자, 비닐 제거를 했고요. 우선 단말기 두고요. 내용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스타일러스 펜이 들어있습니다. 예. 끝에 있는 고무가, 이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저 딱딱한 고무 형태로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LG라고 되어 있고, 예.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 고무로 된 스타일러스 펜 들어있고요. 자, 나머지 내용물은 LG, NFC 태그, NFC 태그 기능 같이 들어있고, NFC 태그 스티커 같이 들어있고요. 요즘 LG에서 밀고 있는 뭐 이런 활용, NFC 활용하는 그런 스티커 들어있고요. 뭐, 그 외에 U+ 서비스 소개하는 스티커. 그리고, 어우, 이 박스 안에 또 막, 또 다른 박스가 들어있네요. 자, 보면은, 설명서, 간편 사용 설명서, 있고요. LG 월드 소개하는 글,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태그에 대한 설명, 같이 들어있고요. 뭔가 좀 허전하기도 한데요. 뭔가 약간 허전하네요. 아, 아래쪽에 뭐 있나 보니까. 아래쪽에 없나요? 아, 이거 들어 올리면은, 아이고, 참, 설명도. 아이고, 설명도 참. 이거를 들어 올리면은, 내용물이 들어있네요. 네, 어쩐지 뭔가 좀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어폰. 요거는 뭔가, 뭐, 유심을 넣는 그런 바늘 같고요. 그리고, 이어폰. 이어폰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충전 케이블 있고 충전 어댑터 있습니다. 옵티머스 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가 일체형입니다. 배터리가 일체형이라서 이게 별도의 배터리는 들어있지 않고요. 배터리는 2020mAh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요. 나머지 뭐 스펙에 대한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쪽 측면 스티커군요. 측면 스티커고 정면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요. 아, 2080mAh라고 스티커에 나와 있네요. 자, 측면 스티커 벗겨내고 자, 상단에는 빠른 캡처 화면 빠른 캡처. 네, 빠른 캡처 버튼. 네, 오디오 그 젠더, 그리고 USB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DMB 안테나, 네, DMB 안테나도 이렇게 길게 뽑으면 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옆으로 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뭐 밋밋합니다. 옆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 같네요. 볼륨 조절 버튼 같고요. 여기는 아마도 유심 슬롯. 유심 슬롯이 여기 있습니다. 뒷면에 카메라는 800만 화소, 800만 화소고요. LED가 그 플래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켰고요. 예, 보시다시피 5인치인데 화면비는 4:3입니다. 해상도는 1024768이고요. 예전 컴퓨터 모니터에서 즐겨 쓰던 그런 해상도고요. 4:3 비율이기 때문에 뭐 책을 본다든지 인터넷 브라우징 한다든지 할 때 좀 속 시원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켜졌네요. 빨리 켜졌고요. 메뉴 버튼, 홈 버튼, 뒤로 버튼, 검색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진저브레드고요. 조만간 뭐 ICS,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메뉴도 눌러보고 이거는 요렇게도 되네요. 홈으로 넘어가고 뭐 4:3이니까 아이콘이 되게 아이콘이 큼직큼직합니다. 아이콘이 큼직큼직하고요. 상단에 뭐 여기 뭐 NFC 뭐 자동회전 뭐 이런 뭐 빠른 메뉴도 있고요. 뭐 3G 포시 이런 뭐 껐다 켜는 거 데이터 네트워크 허용하고 뭐 잠그고 이런 기능이 있고요. 퀵 캡처 하면은 화면 캡처해서 여기다가 펜으로 해볼게요. 펜 있으니까. 네, 펜으로 이렇게 하고 뭐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습니다. 아유, 너무 지저분하겠네요. 네, 전체 삭제되네. 깔끔하게 메시지를 남겨보고요. 뭐 제법 잘 남겨지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옵티머스 뷰의 개봉기를 진행해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로 사진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